빠방 하이. 반응이 좋았던 스폰지밥 속 미국 문화 편. 오늘은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롱 트럭 스폰지밥으로 볼 수 있는 미국 문화들을 탈탈 털어볼게요. 스폰지밥 속 신기한 미국 음식과 문화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스폰지밥과 함께 재즈 공연을 보러 온 징징이. 어째 이 녀석과 함께라니 영세한 느낌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공연 시작도 전부터 시끄럽게 떠드는 스폰지밥. 온갖 눈초리를 받았지만 화를 꾹꾹 눌러봅니다. 어찌됐든 재즈 관람 시작되고 공연에 푹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만 징징이의 머리를 툭툭 치는 누군가. 두둥. 이번에는 입에 치즈 소스를 왕창 묻힌 뚱이가 등장. 오로지 나초를 먹기 위해 공연장까지 왔답니다. 징징이가 화를 내든 소리를 지르든 나초를 그저 맛있게 먹는 뚱의 모습으로 마무리.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에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것, 바로 나초. 알싸하고 짭조름한 살사 소스와 고소한 풍미의 치즈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영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다 먹어치우는 건 국룰이잖아요. Right? 마카로니, 바베큐 폭차, 피자 치즈, 베이컨, 어떤 먹방이든 야무지게 칼로리를 쌓아먹는 미국인들. 나초 역시 피해갈 수 없었죠. 짜자잔. 토핑이 대폭 추가된 미국식 나초로 재탄생. 렌틸콩 칠리와 페타 치즈를 곁들인 나초. 아침 대용으로 먹는 달걀 프라이 소시지 나초, 다진 칠면조, 다진 구운 야채를 얹은 나초, 바베큐 폭착과 세 가지 치즈를 얹어 구운 나초. 간단한 술안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레시피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나초는 괴물 같은 칼로리를 자랑합니다. 약 300g이 1500칼로리에 육박함으로 넉넉히 먹었다간 살컵 쌉 가능이죠. 열량이 높기로 명성이 자자한 미국식 글레이즈드 도넛이나 프렌치 프라이도 나초에게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입니다. 본래는 기름에 튀긴 담백한 스낵이지만 다양한 맛에 자극적인 소스를 골고루 곁들여 먹다 보니 총 열량은 상당히 높은 게 함정이죠. 이처럼 미국인의 나초 사랑은 엄청납니다. 미국인의 나초 사랑은 1943년 멕시코와 미국 텍사스 국경의 한 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텍사스 던컨 요새 근처에 주둔하던 미국 군인들은 근처 멕시코에서 굶주린 군인 아내들을 위해 식당을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필이면 요리사가 부재 중인 상태였고 식당 종업원이었던 아니아는 미군 장교들의 부인들을 위해 빠르게 내어줄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기로 하죠. 이후 그녀는 부엌에 있던 재료인 토르티아를 바삭하게 튀긴 뒤 체다치즈와 할라피뇨를 덧대어 데웠는데요. 이게 웬일? 별거 아닌 레시피였지만 그 맛은 환상적이었죠. 이 음식은 텍사스를 나초 열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마개조에 마개조를 더해 이렇게 됐다는.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나초 한 봉지 때리고 싶네요. 이쁜이 버거, 젤리 버거, 킹사이즈 울트라 슈퍼 게살 버거, 체크무늬 버거 등 스폰지밥에 등장했던 수많은 마개조 버거들. 하지만 이건 약과입니다. 이둥. 이번에는 불판 하나를 거의 다 덮을 크기에 거대한 패티가 등장. 일반 게살 버거의 20인분은 훌쩍 넘어 보이는 패티이죠. 주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집게 사장의 눈이 튀어나오고요. 가게의 손님들은 물론 화장실에 있는 손님까지 놀랄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스폰지밥도 이 거대한 패티에 끝내 굴복하고야 말았다는 게 함정. 면 초콩 과장되긴 했지만요. 미쳐버린 체정을 가진 미국인들에겐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일반 빵 대신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 기름낀 베이컨, 치즈, 해쉬 브라운에 대망의 미쳐버린 크기에 소고기 패티 등장. 그 크기와 들어가는 재료만 봐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 같습니다. 맛? 너. 맛만 있다면 오케이. 초고칼로리 내장 파괴 버거는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미쳐버린 인기를 끌고 있죠. 실제로 미시간주 사우스게이트에는 미국 내 가장 큰 사이즈의 햄버거 세계 신기록을 세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린아이 3명과 맞먹는 미쳐버린 사이즈. 높이만 약 1m에 햄버거 무게만 130kg이 넘고요. 무려 54만 칼로리 돌파. 조리하는 데만 22시간이 넘게 걸렸다니. 이 레스토랑은 수년간 괴물 같은 버거를 요리하는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60kg의 거대 햄버거를 제조하기도 했고요. 6개월 후에는 10kg의 패티를 더 넣은 70kg의 햄버거가 또다시 등장. 그로부터 1년 후 90kg이 넘는 초 거대 햄버거를 출시. 귀엽고 130kg의 초초초초초초 거대 햄버거 제조에 성공. 전세계 거대 햄버거 기록들을 싸그레 해쳐버렸죠. 와? 아무리 마케팅이라고 해도 이건 좀 심했네요. 평범한 어느 날 직게리아에 방문한 한 손님. 깐깐한 비주얼에 온갖 트집 다 잡을 것 같은 이 느낌. 설마 위생 감독관? 돈으로 목욕을 하고 있던 직게 사장은 급하게 눈치를 채고는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데요. 요리를 하는 스폰지밥을 불러 손을 씻기고 팬티도 갈아입히고 바닥도 광이 나도록 닦기 시작. 만약 위생 감독관에게 트집이라도 잡혔다간 장사는커녕 영원히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며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이후 위생 감독관은 메뉴에 있는 모든 음식을 주문하고 둘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여러 음식들을 마구
나비로 떠먹여주죠. 위생감독관이 마지막으로 게살버거 하나만 먹으면 검사가 끝나겠다고 말하자 집게사장은 통과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스폰지밥과 함께 춤을 추며 좋아합니다만 TV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으니 위생감독관으로 가져간 상위꾼이 공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는 소식입니다. 가짜 위생감독관을 조심하십시오. 와, 그렇게 성심성의껏 대조건만 자기꾼이었다고 분노에 가득 찬 둘은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온갖 더러운 건 모조리 탈탈탈 괴상망측한 냄새버거를 대령합니다. 이후 위생감독관이 버거를 한 입 하려던 순간 하필이면 목에 파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기절하는 걸로 마무리. 그토록 뻔뻔한 직계사장을 쩔쩔매게 만들었던 이분 바로 위생감독관. 위생감독관은 레스토랑, 식료품점 및 기타 여러 곳에 불시 방문하여 안전한 관행을 준수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식품점은 6개월에 한 번 이상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청결상태, 해충방제, 식품보관을 위한 적절한 온도, 직원 위생 등 위생안전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기록하는 건 기본이고요. 만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영구 폐쇄될 수도 있다고 하죠. 미국 전역에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를 의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LA의 경우는 1998년 1월부터 위생등급제를 도입했고요. 위생등급제는 ABC의 3단계로 등급을 표시하며 A등급을 받을 경우 1년간 위생검사가 면제, C등급의 경우 4개월 이내, B등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평가를 받게 돼 있죠. 하지만 집게리아의 이 처참한 위생상태 좀 보세요. 설거지를 쌓아놓는 건 부지기수에 음식을 만들어야 할 스폰지밥은 며칠을 안 씻었는지 꼬질꼬질. 화장은 돈에 눈이 멀어 음식물 재사용이 생활화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살버거는 온갖 더러운 기믹이 섞이는 바람에 보기만 해도 역겨운 비주얼로 재탄생했죠. 질자였으면 난리 났겠네요. 어느 날 스폰지밥집 부근에 떨어진 정체불명의 박스. 여유롭게 아침을 보내던 스폰지밥은 박스를 열어보기로 하는데요. 짜자잔, 한입 크기에 행운을 점쳐주는 과자. 스폰지밥과 핑핑이는 미래를 알 수 있게 되었다며 잔뜩 신이 났죠. 과연 스폰지밥의 미래는 거대한 행운이 그대 앞에 놓일 것이다. 마침 배가 고팠던 찰나 집 앞에 과자 더미가 쌓이단 예상 적중. 그렇다면 핑핑이는 행복한 발자국을 늘 남기며 살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예상 적중. 졸음. 집게리아로 몽땅 가져간 행운의 과자는 미쳐버린 적중률을 보이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행운의 과자를 먹은 징징이, 당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나는 쪽지를 읽은 뒤 가장 끔찍한 직원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하기도 했고요. 아주 신나는 일이 펼쳐진다며 아이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했고요. 모자를 먹으면 사랑에 빠진다는 예언에 진짜 사랑에 빠지기도 했죠. 이후 소문은 온 동네에 퍼지고 집게리아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듯 했습니다. 맛 돈 냄새를 제대로 맡아버린 블랑크톤 손님 들을 모조리 빼앗아가는 건 물론 집게 사장에게 조작된 행운의 과자를 건네줘 방해 공작을 저질렀다는. 이게 대체 무엇이냐? 미국의 중국 음식점에는 식전이나 식후에 이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건네줍니다. 행운의 과자, 포춘 쿠키. 포춘 쿠키 안에는 운세를 점칠 수 있는 종이가 들어있어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심심풀이로 시간을 때우거나 식사 후 입가심처럼 먹는 후식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은 행운의 과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아주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등 좋은 이야기를 적어놓는 편이지만 당신은 오늘 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처럼 조심하라는 당부를 할 때도 있죠. 중식 레스토랑의 후식으로 나오니 과자의 기원은 중국일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 다국적 과자라는 게 함정이죠. 사실 포춘쿠키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8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교토 인근의 일부 제과점에서는 구부러진 전병 모양의 크래커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후 1890년대 미국으로 이민 온 하기와라 마코토라는 일본인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부근에 일본 찻집을 열게 되면서 차와 함께 먹는 다과의 개념으로 포춘쿠키를 내놓은 건데요. 하기와라 마코토는 당시 반일본 정서의 영향으로 실직했던 기간 동안 힘이 되어줬던 주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좋은 문구가 들어있는 메모를 적어 전병 안에 넣게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의 포춘쿠키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이죠. 뭐가 됐든 간에 재미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기다리던 반려동물 콘테스트가 개최되는 날. 스폰지밥은 핑핑이와 함께 첫 출전하기로 하는데요. 눈동자 컨디션 오케이, 피부 탄력도 오케이, 그 누구보다 당당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슨 여기도 엘리트 거기도 엘리트. 어째 핑핑이가 많이 초라한 이 느낌. 특히 졸부 아저씨의 뽀삐는 완벽 그 잡채였는데요. 달팽이의 갈기털도 풍성하게 잘 길렀고요. 목줄도 다이아 보석이 박힌 모금 목줄이고요. 대망의 달팽이집은 반짝이 페인트를 칠해 블링블링 아주. 하지만 우리의 핑핑
달팽이는 초라한 갈기털에 싸구려 밧줄로 만든 목줄에 달팽이 집은 다 깨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이후 스폰지밥은 핑핑이도 꿀리지 않는다며 나름 치장을 하기 시작. 가발도 씌우고 새빨간 리본도 묶어주고 한층 더 나아진 모습으로 쇼에 참가합니다. 곧이어 반려동물 콘테스트가 시작되고 마침내 핑핑이의 차례가 다가왔는데요. 참다 폭발한 핑핑이는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 나머지 반려동물들도 주인들을 공주로 몰아넣으며 난장판을 피웁니다. 그때 기지를 발휘한 스폰지밥은 핑핑이의 언어를 번역해 사태를 진압하고 올해의 반려동물 1등상은 핑핑이가 차지하는 듯 싶었으나 몰래 따라온 뚱이가 1등을 가로채는 걸로 마무리. 미국에서는 해마다 열리고 있는 도구쇼, 자격증, 전문성, 유무 상관없이 참가견 자격만 충분하다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죠. 사실 도구쇼는 1859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캐슬은 하인이라는 곳에서 60여 마리의 사냥개 일종이 모였는데 사냥개로서의 능력보다는 외모와 체형미가 주요 심사 대상으로 여겨졌죠. 이후 운송수단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도그쇼가 자리잡게 되자 1874년 시카고에서 최초의 도그쇼를 개최, 1877년 웨스트민스터에서 캔넬클럽 도그쇼 또한 개최되어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가장 오랜 도그쇼로 명성을 이끌고 있죠. 여담으로 조금은 특별한 대회를 개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못생긴 개 대회.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탈로마에서는 매년 못생긴 개들이 모이는데요.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대부분의 참가견들은 전반적으로 지저분한 얼굴과 털 관리가 1도 안 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알고 보면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죠. 대회에 참가하는 반려견들은 대부분 보호소에서 입양된 유기견들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있거나 주인이 내다버려 길거리를 떠도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가장 최근 대회에서 1등한 와일드탕 역시 치아가 영구적으로 자라지 않는 장애와 왼쪽 다리를 떠는 근육 질병을 겪고 있는 반려견이며 세계 최고 못생긴 게 2위에 오른 허그종 로마 또한 길거리에서 떠돌던 유기견 출신이라는. 이렇듯 이 대회를 통해 유기견들의 아픔을 토론하고 개들이 지닌 개성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일깨우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이유에서건 기르는 동물을 유기하지 맙시다. 지금 보니 참 미국스러운 스폰지밥. 아직 소개하지 못한 문화가 많은데요. 반응 좋으면 3탄 갑니다. 마무리. 아직 스폰지밥 속 신기한 미국 문화 1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바람이?